역시 익명이십니다. 제목은 신병소에서. 긴장하면서 읽겠습니다. 신병처럼 읽어볼게요. 때는 2006년 4월 신병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기 중에 재웅이라는 제 옆옆자리 친구가 있었는데 통통한 친구에 약간은 어리버리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군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취침 점호를 받기 위해 조교가 내무반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시죠? 점호 시작 전 돌아가면서 자기 번호를 크게 복창하는 거. 그날도 모두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넷 자기 번호를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27번, 재웅이는 25번이었고요. 스물넷! 스물셋! 스물넷! 어느덧 재웅이의 차례. 재웅이 역시 크게 외쳤죠. 스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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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는 긴말하지 않고 스물다 엎드려. 스물다. 스물다 엎드립니다. 스물다 엎드려. 라고 했고 저희는 모두 긴장했습니다. 오늘도 자기 전에 얼차례 엄청 받겠구나 하고 말이죠. 스물다. 스물다 장난하나? 제대로 말 안 합니까? 스물다 아니고 다른 거 있잖아. 스물다 아니고 다른 거. 우리 스물다섯이죠, 그죠? 재웅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20다! 20다! 하고 외쳤고 저희는 웃음을 참느라 다리를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조교는 화가 난 것 같더군요. 아! 열받지, 조교 열받았어. 20다! 아! 장난하나? 20다 엎드려. 후시 없이 패실시. 아, 마음이 여렸던 재웅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숫자를 세며 푸시업을 하였습니다. 스물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는 다. 이어. 아, 다. 다 엎드려. 아, 다 엎드려. 다 엎드린 거 아니야? 조교도 이제는 재웅이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게 아니란 걸 알았는지 입가에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피어! 잘 생각해봅니다. 스물다, 이십다 아니면 뭐겠어? 뭐겠어? 다시 말해봅니다. 스물오! 스물오! 야, 안 됐다 야 진짜. 아이고 참. 조교까지 빵 터지고 그날 점호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아들 이야기란 제목으로 여자분이네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래요. 어느 날 노트북을 보다가 제게 묻더군요. 엄마, 코자가 뭐야? 코자가? 응? 코자가 뭐야? 코자? 뭐야? 신종가? 뭐지? 전 아들에게 뭘 보고 묻는 건지 보여달라고 했죠. 영상에는 어떤 캐릭터가 신나게 뛰어가다가 어딘가에 딱 부딪혀서 쾅 하고 넘어지더니 갑자기 짤 형식으로 너무나 유명한 그 장면. 응? 무슨 장면? 내가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그거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근데 그 걔를 그걸 코자라 그랬나 봐. 코자 모르니까. 황재성 씨가 한 거 아닙니까? 황재성 씨? 아니요, 이거 야인시대 장면. 야인시대 짤. 장면 짤이 있어. 아, 야인시대. 예. 유명한 짤. 예.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전 당황을 한 나머지 어떻게 설명? 아, 그게 고추가 많이 아파서 고장 난 거야. 쉽게 설명해 줬네요. 그리고 코자가 아니고 고자야. 정확한 정보까지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다행히 아이는 이해가 됐는지 뭐 더 이상 묻지를 않더라고요. 문제는 아이가 그 다음부터 눈에 뭐가 들어가서 눈이 아프면 내가 눈자라니 내가 눈자라니 화장실 가려고 배가 아프면 내가 배자라니 내가 배자라니 넘어져서 무릎이라도 깨 까지면 내가 무자라니 내가 무자라니
라고 절규를 하며 돌아다녔어요. 보다 못한 아빠의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의학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야 고작 절규는 그때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어, 재밌다. 아, 귀엽다. 야, 개시가 좋았습니다. 네. 한약이라는 한약. 네. 변비 때문에 고생하던 누나가 한약방에 가서 가루로 된 변비약을 받아왔습니다. 가루는 똥색에 녹색이 섞인 똥 녹색이고 냄새는 똥 냄새가 났죠. 아이고, 먹으면 진짜 똥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걸 먹으면 입에서도 똥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랑 잘 어울린다. 그 목소리랑 잘 어울려. 계속해. 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어, 그래서 누나가 회사에서 브리핑을 할 때도 아, 사장님이 하수구 터졌냐며 관리자분을 호출하고 아, 선 볼 때도 남자가 소개팅하는데 방귀 끼는 거 매너 없다고 차이고 결국 한약방에 전화해서 이거 입에서 똥 냄새 나서 못 먹겠다고 따지다가 한약 있어. 따지다가 해결이 안 돼서 직접 찾아왔답니다. 아니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아 이렇게 나오길래 누나가 약을 던지며 똥 냄새가 난다고요. 똥 냄새가 입에서 사람들이 똥을 입으로 싸냐고 그래요. 내가 똥 잘 싸게 해달라 그랬지. 입으로 똥 싸게 해달라 그랬어요. 라고 승질을 냈대요. 그러자 의사가 약을 들여다보더니 아 뭘 왜 그러나 약이 상했구나. 아 뭐야 미쳤네. 아 미쳤네. 아 의사 미쳤네. 뭐야 라며 약을 붙여주셨대요. 아 누나는 상한 약을 계속 먹고 다녔던 거요. 그래서 똥이 잘 나왔나 봐요. 아, 똥은 잘 싸셨대요. 아... 제목은 피카츄의 정체. 벌써 제목이 재밌네요. 자, 휴가라 시골집에 내려왔다가 하드나 하나 사 먹을까 하고 동네 구멍가게에 갔습니다. 작지만 대충 이것저것 다 있는 전형적인 시골의 전방이었고 할아버지 한 분이 가게를 보고 계셨어요. 그때 할머니 한 분이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영감, 피카츄 있나? 암만, 우리 집에는 다 있지. 어. 그러면 피카츄인지 뭔지 그거 두 개 줘봐봐요. 아유 그냥 서울서 손자들이 왔는데 그냥 사달라고 난리네. 알았어. 어 가만 있어봐. 요즘 유행하는 빵을 말하는 것 같았고 그 얘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물건을 찾으러 저 구석까지 가셨습니다. 피카츄 어딨냐 피카츄 피카츄. 뭐요? 아니 없는 거 아니요? 할아버지는 버럭 하셨습니다. 아 있다니까. 우리 집에 없는 거 봤어. 어? 근데 가만 있어봐. 피카츄가 어떻게 생긴 거야? 할머니는 나도 모르지.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 손자한테 전화해볼게. 할머니는 벌써 재밌다. 할머니는 바로 전화를 걸어 손자의 말을 할아버지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셨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노란색이고. 어, 가만 있어봐.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그리고 어, 전기가. 어, 불꽃이. 어, 파바박. 어, 그렇게 하고. 가만 있어봐. 알았어. 전기가, 전기 파박, 전기, 전기로 굽고, 전기로 앞뒤로 굽고. 그리고 어, 그려. 귀가 삼각형이고. 어, 어 그래. 귀가 삼각형. 여기 있네. 여기. 봐요. 내가. 우리 집에 없는 것이 없다고 내가 했지. 할아버지는 빵들 옆에 매달려 있는 노란색 봉지를 딱 잡으셨고 두 개를 떼서 할머니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어, 그려, 그려. 아유, 똑같이 생긴 이거네. 어. 그렇게 할머니는 전기구이 오징어 두 마리를 찾았어. 손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래 똑같네. 설명하고 똑같아. 설명하고 똑같아요. 노란색 삼각형에 전기 빠바박. 캐릭터도 있잖아 거기에. 피카츄가 불쌍해요 하고 왔습니다. 아. 아, 야 이거 상상도 못했다. 야 진짜 상상도 못했다. 와. 익명을 요구한 사연이네요. 이 이야기는
저희 이모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사촌 오빠가 군대에 갔대요. 저희 이모도 다른 어머니들처럼 슬퍼하셨죠. 그리고 얼마 후 사촌 오빠의 첫 휴가 소식을 들은 이모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시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장만하고 사촌 오빠가 집에 오자마자 뛰어가셔서 아이고 우리 아들 어서 오라면서 반겨주셨죠. 얼마 후 오빠는 휴가가 끝나고 다시 군대로 돌아갔고 또 얼마 후 다시 휴가를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오빠가 한번 휴가 나올 때마다 평균 20만 원 정도를 쓰고 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휴가를 정말 자주 나왔대요. 처음 오빠의 휴가를 정말 반기던 이모도 이제 슬슬 지겨우셨죠. 얼마 후 오빠가 또 휴가를 나왔고 이모는 말씀하셨습니다. 왔니? 그 다음 휴가 나오자 이모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왔냐? 또 그 다음 휴가 나오자 이모는 말씀했습니다. 또 왔니? 그 다음 휴가를 나오고 다시 들어가는 오빠에게 이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또 나올 거니? 군대로 돌아가서 사촌 오빠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를 공감했다고 합니다. 자, 김민수 씨의 사연 하나 읽겠습니다. 장모님의 대화법. 아내와 연애 시절 지금의 장모님이 삼겹살을 구워주신다며 놀러오라고 하셨죠.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최대한 꾸며 입고 갔어요. 그런 저를 보고 장모님께서는 아우 뭘 집에 오는데 정장씩이나 입고 왔어요. 삼겹살 기름 튈 텐데 하면서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님을 보시며 큰 소리로 뭘 보고 있어요. 사회적 사람 힘들 텐데 그냥 가서 편한 옷 좀 가져와요. 저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원 문제야 문제 그냥 하시면서 막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껴서 계속 괜찮다고 했는데도 극구 옷을 갈아입히고 삼겹살을 구워먹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눈치 볼 생각은 말고 마음껏 먹어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삼겹살을 뒤적뒤적 굽기 시작했죠. 그런데 또 갑자기 어머님이 여보! 당신은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백년 손님이 지금 고기를 굽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예요? 하여튼 문제야 문제 그냥 내고 해서 그냥 하면 또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안절부절 못하다가 실수로 물을 엎질러 버렸어요. 아우 괜찮아요? 안 젖었어요? 걱정을 해주시던 어머님이 또 여보! 당신은 지금 고기를 구울 때예요? 가서 휴지를 가져와야죠. 당신은 아우 정말 아우 정말 내가 속 터져 아주 휴지 어 가져와요 얼른.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휴지를 가져와 닦으며 아닙니다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말했고 어머님은 또다시 세상 인자하신 말투로 아니에요 아우 아니에요 이게 다 저 양반 때문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고기 잡세요. 예, 다 저 양반 때문입니다. 하시며 계속 뭔 일만 있으면 아버님 탓을 하시면서 구박을 주시는데 아 정말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고기만 먹을 때예요? 아니 사위될 사람한테 덕담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렇게 계속 먹기만 하고 그냥 아이고 문제야 문제 그냥 왼수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제 손을 지그시 잡으시며 모든 것을 통달한 듯한 표정과 말투로 덕담을 남기셨어요. 도망가. 도망가. 아내랑 결혼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장인어른의 말뜻을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 아내 장모님이랑 똑같아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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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민지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심폐소생술 교육. 지인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간호사셨던 그분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교육을 하러 오신 소방대원분이 교육을 하다 보면은 재미난 일들이 많다면서 일을 하나 얘기해 주셨대요. 7, 80대 노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갔는데 심폐소생술을 할 때 어느 부위를 압박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자 어르신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양쪽 젖꼭지 있죠? 그 젖꼭지와 그 젖꼭지 사이 정가운데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자 할머니 한 분이 배꼽 근처에 양손을 받치시더니
들어서 내 젖꼭지는 이유가 있는데 극하면 배꼽을 누르면 되는겨 라고 하셨답니다. 자, 여아 환자의 독백이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못 들은 팔자고요. 다시 듣기로 들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독감으로 심하게 입원해 있는 6살 여아의 엄마입니다. 어제 저녁 우리 아이는 저랑 무슨 말을 하다가 이쁜 말을 쓰지 않길래 땡땡아 이쁜 말을 써야지 말을 할 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말을 해야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거란다 라고 하며 약간의 심오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했죠. 그러고 나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는 불 꺼진 방에 간호사님께서 열을 체크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땡땡이가 간호사님께 아주 진지한 말투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늦은 시간에 다 와주시고 열 체크하러 왔는데 아이고 이런 늦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죠? 이런 늦은 시간에 와주시고 피곤하실 텐데 아이고 할머니들이 하는 말투로 하는데 이걸 녹음을 해서 들려드렸어야 하는데 글로는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충분히 표현이 됐습니다. 네. 귀엽다. 김지영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벌써 웃기다. 제목은 말이 짧은 아저씨. 동생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꼭 별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오늘 들은 얘기는 좀 웃겨서요. 오 일단 웃겨요. 네. 점심시간 이후 조금은 한산한 오후 시간 밖에서 오토바이 부릉 하는 소리가 멈추더니 문을 열고 한 아저씨가 들어오셨어요. 까만 선글라스에 새빨간 지리산 지도가 그려진 두건을 쓰고 상의는 청자켓 아래는 검은 가죽 바지를 입은 범상치 않아 보이는 분이셨죠. 동생은 살짝 긴장을 하고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하고 물었고 그 아저씨는 커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말이 짧아서 살짝 기분이 상했지만 커피. 그래도 예의를 갖죠. 커피가 종류가 많은데 혹시 어떤 걸로 드릴까요? 라고 다시 물었고 이 아저씨는 메뉴를 한번 쓱 둘러보시더니 하나를 가리키며 이거 라고 하셨대요. 이거 카페모카 맞으실까요? 시원한 거로 드릴까요? 따뜻하게 드릴까요? 얼음. 두 글자만 얘기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아이스 카페모카에 휘핑크림이 올라가는데 괜찮으실까요? 얹어. 지금까지 좋아. 지금까지 괜찮아. 이쯤 되니 동생은 두 글자로만 말하는 아저씨가 좀 웃기기도 하고 일부러 이러는가 건가 싶었대요. 6,300원입니다. 결제는 어떻게 할까요? 카드. 아저씨는 카드를 주셨고 동생은 계산을 하고 열심히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갓 나온 커피를 쭉 한 입 들이키셨고 동생은 카운터에 가서 다시 서 있는데 아저씨가 이봐 하시더니 엄지척을 하시며 좋다 이러셨대. 그래서 그 동생이 그 등 뒤에 대고 조그만하게 얘기했대요. 잘 가. 특이하다 아저씨. 아저씨 특이하네요. 언제? 제목 우리 오빠. 저희 오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못생겼어요. 벌써 웃긴데요? 만약 전국 추남대회가 있다면 전국구에서 놀 수 있는 오빠인데 불행하게도 그런 대회는 없어서 오빠는 그저 동네 못생긴 애였어요. 아, 대회가 없어서. 오빠 자신의 외모론 결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고등학교 3년 동안 빡세게 공부해서 결국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오. 어렸을 때 오빠가 못생겼다고 참 많이 놀리기도 하고 우리 집에 놀러 온 친구들에게 저 사람 우리 오빠 아니야. 너무하네. 부정도 했는데 미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오빠의 모습에 철없던 제 행동을 반성했어요. 고등학교 첫 등교 날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 제일 먼저 오빠에게 못생겼다고 놀려서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대인배 오빠는 사과를 받아줬어요. 용서를 받고 가뿐해진 마음으로 등교를 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첫 출석을 부르고 제 순서가 왔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 너 혹시 이준영 동생이니? 나 준영이 고3 때 담임이었어. 이야 오빠랑 똑같이 생겼네. 그날 이후로 저도 빡세게 열공해서 명문대 들어갔어요. 아, 그럼 그렇지. 저는 20살 대학생, 20대 사람이네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학교를 다닐 때 저는 영어가 서툴렀고 온 사방에서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을 본 것도 처음이라 항상 긴장하며 다녔어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과 실수로 어깨를 툭 부딪혔는데 속으로 어떡하지? 이 외국말로 사과해야 되나? 외국말로 해야 되는데 외국말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입이 머리와는 상관없이 그만 한국어 영어랑 일본말을 합쳤네요. 쏘리마생. 아 쏘리마생. 쏘리마생. 일본어의 쓰리마생과 영어의 쏘리가 그만 외국말로 사과한다는 생각 때문에 엉켜버렸어요. 그 외국인이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보이며 괜찮다고 했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얼른 뛰어나갔어요. 쏘리마생. 스미쏘리. 군대 시절 이야기입니다. 신태식 씨고요. 저는 PX병 출신입니다. 맨 처음 PX병으로 들어가 인수인계를 받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데 배가 싸하더군요. 저는 사수에게 계산대를 부탁드린 후 급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PX를 나온 순간 이미 직감했습니다. 절대 화장실까지 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할 수 없이 PX 뒤 배수로 같은 공간에 바지를 벗고 해결했죠. 다행히 휴지는 챙겨갔었고 가을이라 해도 짧아 일찍 어두워졌기에 절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행보관님이 전 포대원 집합을 걸더라고요. 난 직감했어요. 행보관이 내 똥을 발견했구나. 아 여기서 걸리면 내 군생활은 끝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똥으로 맨날 갈굼받겠지? 절대 자수하지 말아야겠다. 행보관님은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위생적이어야 할 곳이 어디냐? 취사장입니다. 맞다. 취사장이지. 하지만 PX도 그에 못지않게 위생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위생적이어야 할 PX에서 누군가 똥을 쌌다. 누군가 당장 자수하도록. 당연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수를 안 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범인이 나오지 않자 행보관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들 진짜 니들 이럴 거야? 진짜 안 나와? 전 속으로 미쳤냐? 그런다고 내가 나가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분대장님이 조용히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저기 행보관님 혹시 부대에서 키우는 개나 뭐 산에 다니는 고라니가 아니겠습니까? 너는 동물이 휴지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 휴지로 뒤처리를 하고 살포시 덮어둔 상태로 발견되었다. 전 또 생각했습니다. 아 휴지 쓰지 말걸.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선임들이 어떤 놈이 싼 거냐며 욕을 했고 누구라도 하나 걸리면 끝장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전 참지 못하고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일병 신퇴식. PX는 제 담당 구역이니까 제가 책임지고 치우겠습니다. 그러자 저희를 쭉 지켜보시던 포대장님이 저에게 손짓을 하며 부르시더군요. 전 쫄았어요. 혹시 내가 어제 똥 싼 걸 포대장이 봤나? 그때 포대장님은 주머니에서 뭘 꺼내주셨고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박 2일 휴가증. 요! 똥 싸고 휴가 가네. 우와. 포대장은 이러한 인원이 나오길 기다렸다. 어떻게 남이 싼 똥을 전우를 위해 치우겠다는 생각을 했지? 그것은 아 이곳은 제 담당 구역이고 전우들에게 빨리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좋아.
다들 방금 신일병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남은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 그렇게 전 제가 싼 똥을 치우며 포상 휴가를 받았습니다. 야, 라디오 드라마 같았어요. 네. 근데 뭐 일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가 싼 똥 네가 치워.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버스에서 여자분이에요. 퇴근길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정류장에서 버스가 섰는데 기사님 갑자기 밖을 향해 소리를 치더군요. 아저씨! 마스크 쓰고 타세요. 예? 딱 보니 술에 취한 아저씨였어요. 예. 아. 아저씨. 알았어. 예. 마스크 어디 갔나? 마스크 어디 갔지? 그 아저씨는 주섬주섬 가방에서 마스크를 꺼내 쓰고는 버스에 올라 제 건너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버스는 달리기 시작했고 한참 운전을 하던 기사님이 백미러로 뒤를 보시더니 소리 치셨어요. 아저씨! 마스크 위로 올려요! 보니까 아저씨가 답답했는지 마스크를 살짝 내렸더라고. 어? 나? 저렇게 대본에 자세하게 없을 텐데. 신문이 없는데. 나가? 신문이 없어. 어느 부분 아 그래요? 올리라고요 마스크. 어? 알았어. 아저씨는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서 코만 가리게 썼어요. 아저씨! 기사님 또 소리쳤죠? 어? 아이 어려워! 이제 대본 안 보고 한다! 이제! 나? 나 왜? 이제 대본 안 보고 해. 아저씨 마스크 내려요! 어? 나? 나? 알았어. 대박이다. 이거 더럽게 혼잣말처럼. 더럽게 이래저래. 지금 공주에서 마스크 내려라 말하는데 지가 뭐 내 나한테 이래저래라 말이야. 써 있어. 에이 말도 안 돼. 혼잣말. 에이. 더럽게 이래저래라 우리 써 있잖아. 역시 대본대로 하시네요. 네. 아저씨는 이번에 마스크를 입은 안 가리고 턱 밑으로 이렇게 내렸었어요. 아저씨. 아이 마스크 올려요. 어? 나? 알았어. 올릴게. 다시 마스크는 코만 가리고 이렇게 됐어. 아저씨! 아이 마스크 내려요. 어? 나? 나? 계속. 알았어. 다시 마스크는 턱 밑으로. 기사님은 참다 못해 버스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시 소리쳤죠. 내려 아저씨. 그런데 그 아저씨 이 얘기에 턱 밑으로 내려온 마스크를 목적까지 내리는 거야. 아이 그게 아니라 그걸 내리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냥 내리라고 아저씨. 아저씨가 내리라고. 알았어. 이번에는 쇄골까지. 에이 말. 여기 써있죠. 쇄골까지라고 써있잖아. 쇄골까지. 이렇게 내린 거야. 아니 마스크 말고 아이씨 내려. 어? 그래 알았어. 이번엔 거의 젖꼭지까지. 거의 줄이 끊어낼 지경이에요. 이딴 식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계속 내리래. 아니 어떻게 내리라는 거야 이거 진짜. 결국 기사님이 벌떡 일어나 아저씨에게 와서는 제대로 마스크를 씌우시고는 손 대지 마요. 네, 알았죠? 이대로 안 가면 다음 종류에서 그냥 밖으로 내쳐줄 거 알았어요? 이러고 다시 출발하셨어요. 아우 기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 글쓴이 최재병님이십니다. 제목은 나도 모르게. 15년 전쯤 직업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학원에 등록하고 일주일 정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들 처음 보는 사람들의 서먹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건 방귀를 참는 거였어요.
수업 시간 내내 참다가 쉬는 시간이면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신기하게도 화장실에만 가면 방귀가 안 나왔죠. 그럴 때 있어, 맞아. 방귀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방귀가 쌓이고 쌓여 이러다 배에서 가스가 차서 터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교실에서 방귀를 끼기로 말이죠. 큰 결심했네요. 점심시간 이후 5교시 때 방귀의 기운을 느꼈고 소리가 나는 것만은 피하고자 한문을 진짜 조금만 열어서 아, 습방구 있죠, 습방구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땀 안 들리는 소리. 그렇죠. 근데 일주일이나 묵혔던 탓일까요? 어이구. 아니면 밀도가 높아서였을까요? 0.5초 만에 순식간에 냄새가 교실 전체에 퍼지고 말았고 오, 아 모두가 오, 썩었네. 아, 여기 이곳저곳에서 저 정도면 이게 뭐야? 그 정도라고요? 같이 연기. 아 이게 뭐야 이게?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 역시 창문과 교실 문을 열면서 너 야 이제 이놈을 야 이거 생리 현상 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이거 아무리 그래도 우리 그 수업 시간엔 좀 참읍시다 라고 하셨죠. 그런데 조건반사였을까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만 네! 네 선생님! 아무도 대답을 안 했는데 참읍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좀 참읍시다! 네 선생님! 네 선생님! 라고 제가 대답을 하고 말았고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절 쳐다봤어요. 그래요. 내라고 한 사람은 저뿐이었죠. 그렇게 범인이 밝혀진 거죠. 아주 허무하게. 하지만 덕분에 다들 빵 터지면서 친해지기 시작했고 무사히 직업 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선생님이 추가로 하신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와 방구로 눈 따간 거 처음이다 야. 익명이에요. 제목이 개를 키워요라는 제목. 소개팅에서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가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운다길래 잘 보이고 싶어서 저도 강아지를 키운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어. 아이고 거짓말을 해. 아이고. 뭐 이런 거짓말을. 아, 진짜 아, 이런 잘 보이고 싶어갖고 잘 보이고 싶어. 아, 잘 보이고 싶어. 뭐 나도 강아지 키워요. 이렇게 된 거지. 재채기처럼 나온 거예요 이게. 예, 예. 뭐 술 먹으면 개 되니까요. 또 뭐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개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소개팅 남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집까지 바래다 줬고 아쉽게 헤어지려는 그때 산책 갔다 오는 엄마와 마주쳤어요. 엄마! 준이 혼자 두고 이 밤엔 산책 나온 거야? 참고로 준이는 대학 졸업 후 3년째 백수로 활동하고 있는 남동생이에요. 엄마가 밤에 산책 나갈 때마다 위험할까 봐 같이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엄마가 준이 지금 자! 이랬죠. 아 이거 개로 이렇게. 근데 이제 남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남자가 개로 생각하게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랬죠. 그때 저희 대화를 들은 소개팅 남은 뭔가 큰 착각을 한 것 같았어요. 여기서 준이가 우리 집에서 키우지도 않는 강아지로 한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준이가 실내 배변을 하나 봐요. 네. 네. 아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죠, 맞죠. 맞으니까. 맞으니까. 어머니는 네. 안돼. 네. 길에서는 안 하니까. 길에서는 안 하니까. 그렇죠. 뭐 백수라 맨날 집에서 싸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 저희 막내도 실내 배변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날씨 궂은 날 실내 배변하면 편하죠. 대변 확인도 되고요. 여기서 엄마는 너무 놀라버렸어요. 예? 막내 배변을 확인해요? 왜요? 왜? 왜 그래요?
아, 뭐 대변이 건강에 뭐 척도잖아요. 가끔 만져서 점도도 확인하는 하는 걸 제가 하거든요. 어. 그래요? 아우. 아우. 막내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엄청 사랑하는 거지. 아, 예, 그럼요. 예, 그럼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막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또 물었어요. 제발 그만 좀 하지. 아. 근데 준이는 종이 뭐예요? 그 말에 엄마는 동공지진을 일으키다가 종이요? 종이라. 아, 예. 인간 말종? 그 와중에 소개팅 나면 또 잘못 알아듣고 인강 마르종? 와, 그런 종이 있나요? 어, 신기하네요. 아, 한번 보고 싶어요. 인강 마르종? 야, 처음 어디 프랑스에서 온 개가 아는데 인강 마르종은 참. 아, 웃긴다. 남동생이 쓰레기여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거짓말을 들킬 뻔했어요. 아, 눈치 못 챈 거야. 아, 야. 자, 제목 절대 익명 사연. 어. 글쓴이 익명. 이름을 알 수가 없죠. 자, 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반드시 익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궁금하다. 아, 여름 휴가를 보내고 회사에 갔는데 김 대리가 오죽거리면서 출근을 하더라고요. 보자마자 알았죠. 아, 저기 김 대리가 저기 했구나. 폭염 수술한 거구나. 아, 오그적거리면서 출근을 해갖고. 예. 폭염 수술했네. 그러더니 그죠. 오후에 병원에 가야 된다면서 반차를 쓰더라고요. 팀원들은 그제야 자연스럽게 김 대리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 대리가 털어놓더군요. 아, 그게 저 그러니까 좀 그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아, 이거 확 읽어줘야 돼. 귀도 포피엄이라고 하면서 그 예 폭염 수술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귀엽다. 예.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 고래를 잡았습니다. 예. 어? 그래? 근데 오늘은 병원에 왜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오늘 그 실밥을 풀어야 된다고요? 오라던데요. 어? 김 대리 그 녹는 실밥 말고 그 풀어야 하는 거 그걸로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나 할 때는 녹는 실밥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왜 푸는 걸로 했지? 그 녹는 게 편한데 가만히 있어봐. 그랬더니 다른 직원들한테도 물었죠. 갑자기 저기 남 대리 어떤 실밥이요? 녹는 거야 푸는 거야? 그런데 남 대리도 저도 푸는 실밥으로 했는데요? 이러더라. 그 또 저에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가만히 있어. 조과장 녹는 거야 푸는 거야? 푸는 건데요 부장님. 야 이거 이상하네. 이거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이거 내가 제일 먼저 했을 건데 이거 그때도 녹는 실로 했는데 요즘 왜 다 그 왜 그러는 거야? 나만 녹는 실이지. 녹는 실이 그 기술이 더 발전한 거 아닌가? 그러더니 그러자 이제 김 대리가 저에게 이러더군요. 저 부장님, 저 그게 그게 녹는 거는 그 사이즈가 그 사이즈가 작아야 녹는 실밥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 나도 푸른 실밥을 했던 것 같아. 나도 푸는 건데? 난 엄청 풀었어. 예. 네, 부장님. 이제 알았네요, 저희도. 예. 그 과추형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갖고 저 과추형이 2주 동안 저희가 특집으로 나와주셨는데 이게 사실인지 네. 저희가 책정을 먼저 빨리 하도록 하죠. 저는 파리어. 저도 파리어, 푸는 사람으로서. 많이 푸는 사람으로서 구요. 8만원입니다. 진짜 전화 연결을 했다고? 전화 연결 했다고요? 과추 형하고요? 리얼? 비뇨의학과의 전문 우리 박사님. 리얼이에요? 우리 홍성훈 원장님, 과추 형을 오랜만에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추 형.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형님. 아유, 코로나 괜찮았는데. 야, 이게 전화 연결은 또 처음이네. 아, 그러니까 또 새롭네요. 예. 예. 네. 아. 옆에 저 아담 이정 씨 나와 계십니다. 네, 예. 한영아 씨 보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형님. 옆에 저 우리 가수 최진호 씨도 나와 계시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팬입니다. 아유. 아유, 감사. 저도 팬입니다. 영상으로 많이 뵈었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 드려서 바쁘실 텐데. 네, 네. 네, 이제 목욕분 이제... 바지도 바지 벗고 누워 계셔서 빨리 가야 돼요. 아, 환자분. 네, 네. 빨리 아니, 가야 잠깐, 된대. 잠깐이라도 네, 네. 뭐 좀 덮어주시지. 잠깐 덮어놓고지. 누워 계시다. 근데 추워서 네네네. 복용 수술할 때 녹는 실로 하고 이제 푸는 실로 할 경우가 있다는데 지금 저희 사연에 누가 네네. 보냈거든요. 네네. 그 녹는 실로 할 경우는 좀 과추의 이제 사이즈가 좀 작았을 때 녹는 실로 하고. 네. 그때는 푸는 실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아 근데 그거는 그 아마 그 대리인가 그분이 그 아마 부장님이나 좀 됐을 것 같은데 그 쉽게 말하면 먹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아 놀린 거 놀린 거죠 아, 놀린 거 예 네. 그런 거랑 상관없 크기랑 상관없습니까? 옛날에 녹는 실로 많이 했었거든요 솔직하게 네 근데 아, 그 녹는 실이 네. 그 수술할 때 썼던 녹는 실이 지금은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 단종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공정도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좀 실에 대한 단점도 많고 해가지고 지금은 굳이 녹는 실을 쓰지 않고 그냥 나일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 녹는 실, 실밥 제거하는 실. 그 아니, 낚싯줄 같은 거? 네네. 그죠. 어. 낚싯줄이요? 낚싯줄 같은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녹는 실로 수술 지금도 가능한데 저는 추천을 안 하죠. 당연히. 실도 없을 뿐더러. 다 푸는 걸로 하는구나. 다른 종류의 녹는 실이 있는데. 없는 소리였네요. 잘 안 녹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뭐 일주일, 이주일 만에 딱 녹느냐 절대로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래 감염도 잘 생기고 전혀 불편해가지고 고객분들 녹는 실로 해도 결국엔 실밥 뽑아야 돼요. 그래서 녹는 실로 하지도 않고 이전에 썼던 녹는 실은 생산도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네네네. 꽈추 형은 어떤 실로 하셨어요? 아, 저 당연히 녹는 걸 했죠 저는. 예? 크게 관계 없. 아니 크게 관계 없다니까. 저는 녹는 실로 녹는 실로. 아 녹는 거 했다고요? 아. 네 김태균 씨는 100% 녹는 실이라고 내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 아 그 당시에는 녹는 실 아니고 수술 안 했거든요. 아 지금 사연들이 되게 많이 온데. 네네네. 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 5317님이 어쩐지 난 3일 동안 풀더라. 이런 분이 있고. 아, 조준혁 씨는요. 아, 나는 아직도 실이 나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게 실이 아니고 그 우리 봉합한 구멍에서 보면 이게 때가 끼는 경우 있거든요. 보면 우리 블랙헤드처럼. 때가 끼는. 실이 아니고 때 낀 거예요. 때 낀 거. 때 낀 거. 네. 자, 조준혁 씨 힘드세요. 네, 네. 아, 이제 바쁘실 텐데 지금 환자 봐주고 네. 계신데 빨리 가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필요한 불러 주세요. 네, 네.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꽈추 형. 대한민국의 꽈추를 아주 소중히 달아주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정말. 아주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되실 분이죠.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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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래를 하나 듣고 와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야, 이거 어떻게 골랐냐 이런 거. 이런 노래가 있어? 야, 진짜. 야, 처음 듣네. 와, 빨리 딱 지금 소개해야 돼요. 네, 다비치예요. 녹는 중. 에러, 에러, 에러.